제주건축의 힘은 다양성에서 찾을 수가 있거든요. 다른 지역에 가면은 평야가 있는 데는 평야만 있고 산악지대는 산악지대만 있고 그래서 그런 건축만 해야 됩니다. 근데 제주는 다양하다 보니까 건축가들이 굉장히 재미있게 여러 가지 색상을 지닌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 건축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마 최고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젊은 건축가를 만났는데 도시 재생에 관심이 있고 건축물 새 건축물을 짓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데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거 앉으십시오. 여기가 제주에서 건축 활동을 하게 된 이유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아무래도 생활적 측면에서 봤을 때 제주도는 민가나 이런 부분들이 잘 보존이 되어 있고 그리고 주택적인 부분에서도 그런 거주 형태가 보편적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 저희가 추구하는 친밀한 동네 건축을 만드는 곳으로서는 제주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육지하고 제주도는 다르잖아요. 제주에서 하게 되면은 뭔가 보람을 느끼는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제주도라서 더욱더 또 정이 가는 게 이제 노후된 건축물에 이제 또 새로운 쓰임이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재생을 시켜줬을 때 그때 더 의미가 크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에게 학교가 단순히 교실, 복도, 운동장으로만 기억되지 않았으면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안에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했고요. 다행히 이제 한림여중에는 이제 쓰임이 다 된 외부 중정과 은행나무 두 그루가 있었고 단면의 변화와 경사로드를 이용해서 이제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공간이 다양하게 변화되는 것들을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면서 유연한 사고나 다양한 생각들, 가치관을 만드는 데 공간이 주는 그 긍정적인 영향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I've been searching for the right one, but I was ready for something more. 여기 보니까 담이 좀 뒤로 물러났거든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여기 같은 경우는 마을의 한 풍경으로서 작용하는 곳이기도 했어요. 저희가 이런 공사나 설계 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그래서 그런 기존의 풍경을 해치지 않고 마을 사람들이 좀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존의 벽처럼 경계를 가르고 있던 담장을 한 걸음 뒤로 물리면서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편안한 공간으로 그런 풍경으로 자리하기를 바랬습니다. 앞에 창고는 이제 공방으로 리모델링을 했고요. 뒤에 창고는 허물면서 이제 2층으로 증축을 해서 살림체를 만들어서 이제 그 가족들이 같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새로 지은 집인데도 불구하고 동네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관계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그래서 옛 건축물과의 연결, 그다음 가족 간의 연결, 그다음에 공간 간의 연결, 그리고 마을 간의 연결까지 해서 그런 건축적인 고민들을 이제 해결하다 보니 이 지금의 형태가 예, 완성되게 되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제주도는 제주도만의 그 고유의 문화와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타 지역에서의 어떤 문화나 무엇가들을 수용할 때 제주도화 시켜서 이것들을 받아들이는 특징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들여다보고 발전시키면서 건축에 녹여내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이 좀 새로운 것 같은데도 그렇지 않잖아요. 원래 있던 건물을 고친 건데 그 옛날 거를 남기려고 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건물인데 이제 새로운 것으로 느끼게 하는 게 이제 재생의 의미라고 생각을 했고요. 팔림프세스트라는 이제 그 용어가 있습니다. 기존의 것 위에 이제 새로운 것을 덧칠해 쓰는 것인데요. 건축에 접목을 시키면 기존의 것의 흔적 위에 이제 새로운 것을 더해서 더 풍부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그렇게 구현을 하려고 했습니다. 프랑스의 앙데팡당 전시에서 이제 영향을 받았고요. 기존과는 조금 다른 새로운 시선으로 이제 미술과 이제 리모델링 이런 요소들의 결합을 좀 시도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조금 더 독립적인 조금 더 새로운 공간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건축가의 의도대로 모든 것들을 다 지정하기는 어려워요. 그곳에 어떻게 사용자가 쓰일지 그런 부분들을 아무리 저희가 분석을 하고 탐구를 해도 100%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한 밀도를 조금 덜어내고 낮추면서 사용자가 완성해 나갈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건축의 본질적 가치는 사용자의 행위와 그 사람들의 장소에 대한 기억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완성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이제 기억이 장소에 쌓여서 또 그 장소의 기억이 이제 기록되는 거죠. 흐려지기도 하고 더 씌워지기도 하지만 그것 역시 이제 누적이 되면서
제주만의 건축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합니다.